네 집 남친분 없다. 아 있었는데? 없었다. 아 있었었었고? 없었고. 못 살은 아니지 네 진짜로. 돈이한테 전화나 해볼까? 나 돈은 번호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있어 있어. 로메야. 왜? 니 뭐한데? 나 있지. 니 방송 중. 안 나. 내 방송 킨 거 아마. 알람 떴다. 근데 왜 안 들어와? 들어가도 말하면 언니가 글씨 파잖아. 밥 먹었나? 아니 다이어트 좀. 님 좀 해야 되긴 한다. 빠졌거든? 얼마나 빠졌는데? 몇 킬로 빠졌는데? 왜 말을 안 하는데? 아니 몇 킬로 빠졌냐고. 내 언니와 만났을 때 그때가 최대치거든? 응. 지금 그때에 비해서 한 10kg 빠졌지. 에? 거의 뭐 유치원생 한 명 나갔는데? 유치원생이 아니야. 성인 한 명 더 빠져나가야 돼. 뭐 말라깽이로 살고 싶나? 응. 가슴이 아예 없어도? 응. 빵댕이가 하나도 없어도? 응. 근데 내가 솔직히 지금 조금 생각되는 게 돈 겁나 많이 벌어서 응. 지방흡입을 할까? 아 뭔 지방흡입인데 그냥 운동을 해가지고 적게 먹어라. 이 밥만 좀 적게 먹으면 되지. 아니 운동은 할 수 있어. 운동은 해. 응. 적게 먹는 게 안 된다고. 내 하루에 한 끼 먹고 운동한 적 있거든. 안 빠지더라. 하루에 한 끼를 세 끼처럼 먹거든. 하루에 한 끼를 세 끼처럼 먹는다고? 근데 6시 전에 먹으면 괜찮다 했거든. 뭐 얼마나 먹는데? 먹을 수 있으면 그럼 토하기 전까지 먹었지. 한 끼로 몰빵 먹었든 얼마나 먹는데? 일단 라면 두 개 먹고. 야! 가시나야! 라면 일단 두 개 먹는 거부터 이미 틀렸지! 아 근데 애들이 내 보고 일단 라면부터 끊으러 가대. 그 친구랑 살 때 친구가 라면 한 박스를 사놨어. 한 박스에 40개인가? 40개. 5, 4, 20인데 어떻게 40개가 돼? 방금 네가 네 입으로 20이라고 하지 않았나? 다섯 봉지가 8개가 있었으니까. 친구 어머니가 이제 일하는 데서 또 한 박스를 얻어오셨어. 며칠 만에 다 먹을게. 80개로. 물론 나도 모르지. 한 달도 안 돼서 다 먹었다 내가. 멋지야. 니 그래 많이 먹으면 니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니 그러다 성인병 걸린다. 언니야. 어. 내가 당근 안 먹잖아. 라면은 먹지 않나. 그냥 출근하기 전에 라면 먹고 가고. 또. 퇴근 후에 라면 먹고. 또.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라면 먹고. 니 뭐 기계가. 아니 그럼 지금 다이어트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난 점심은 한 그릇밖에 안 먹어. 한 그릇? 밥 한 공기밖에 안 먹는다. 아 밥 한 공기밖에 안 먹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다이어트야? 그러면? 다이어트라는 거는 밥 반 공기만 먹어야 되는 게 다이어트 아이가? 반 공기로 언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니? 그니까 그게 다이어트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거는 언니야 죽는 거다. 다이어트가 아니야 다시라고 그냥. 네가 그냥 평상시에 많이 먹어서 찐 거잖아. 지금 10kg 빠진 것도 네가 너무 원체 많이 먹으니까 원래 몸무게로 돌아간 거다. 원래 몸무게라니. 원래 몸무게보다 더 나가고 있구만 지금. 넘어가요. 고등학교 때도 내 지금보다 더 많이 먹었었는데 이렇게까지 찌지 않았다. 그때는 10대잖아. 그때 그리고 많이 움직였잖아. 네 맨날 집에 안 있고 뻘뻘뻘 어디 기댕기면서 친구들이랑 놀러댕겼다 애가. 놀러 안 댕겼다. 놀러댕겼다. 야 내가 거의 집 지키는 우리 집 강아지보다 내가 우리 집에 더 많이 있었다. 사람마다 끝까지 들어봐라. 말해봐라. 내 밖에 나가도 친구 집에 있었지. 나가서 놀진 않았다. 넘어가요. 아니 얘가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가 혼날 짓을 좀 한 번씩 가끔 해요. 이거 예전에 밥을 안 먹어 내가.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했어. 라면 먹거나 밥 진짜 그냥 반 그릇 정도 먹고 대충 아니 이제 그만 먹을래 하면서 내가 안 먹는단 말이야. 동생이 옆에서 아 내 몰래 이러면서 니 괜히 말 한마디씩 거들다가 할머니한테 다 혼났잖아. 아니 그때 꿀꿀꿀하고 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때 옆에서 침 흘리고 있었거든. 갑자기 공국 하나랑 밥공기 하나 푸대 펴고 이 밥은 뭔데? 그러니까 이건 니 밥이지. 그러니까 언니는 꼬꼬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도 꼬꼬 막 좋아하더라고. 언니한테 같이 먹으면 되잖아. 같이 먹자. 그래 됐다 먹나. 그래서 언니가 먹자. 안 먹는다. 먹자. 이렇게. 네 집 남자친구 있나? 없다. 아 있었는데? 없었다. 아 있었었었고? 없었고. 애초에 없었고 난 모쏠이다. 모쏠은 아니지 네 진짜로. 야, 요즘 애들은 100일 이상 안 사귀면은 커플로 안 친다. 죄송한데 아줌마 그쪽은 요즘 애들이 아니에요. 언니야 나도 MZ세대야. 20대 후반이다. 정신 차려라 가시나야. 그게 말이 안 통한다고. 누가 이제 30 아니랄까 봐. 근데 웃긴 거는 니도 얼마 안 남았잖아.
네가 나 때리면 뭐 어쩔 수 있는데. 넘어가요. 그래. 알았다. 어, 그리고 아까 누가 니한테 만 원 주라고 후원해줬는데. 정말? 그럼 내 거지. 어? 뭐라고? 그럼 내 거지. 왜 네 건데? 나한테 주라고 준 거라며. 내 지갑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거지. 알았다. 네 크면 줄게. 뭘 크면 나 다 크구만. 넘어가요. 안 가라 이제. 만 원 말고 더 있는 거 아이가? 뭐? 더 있다.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금하지 마라. 아니다. 언니야. 나도 내 목소리가 나가는데 수면은 있어야 되는가 아이가? 네 목소리 뭐 있다고 뭐. 언니야, 내 요즘 내 주변에서 내 별명 뭔지 아나? 별명이 뭔데? 박봄이다, 박봄. 뭐라고? 박봄이라고, 박봄. 뭔 소리지? 뭐였지? 내 채팅창 다 보고 있다고 전해줘라 언니야. 언니야 봤대? 지방소 비벼 버텨쓰라고 알았다. 13,000원 줄게. 넘어가요. 아, 그래서 뭐 박봄 소리를 왜 듣는데? 아, 노래 불렀더니 박봄이라 가더라고. 혹시 좀 귀가 평상시에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근데 그런 말은 있었어. 보청기 해야 된다는 말은 있더라. 자기가 귀가 안 좋아서 보청기를 해야 된대. 근데 급하고 노래방 갔다? 박봄이 가더라고. 아니, 그거는 네 놀래는 거잖아. 그래도 기분 좋대. 그래 그래 박범씨. 예? 전화 끊을게요. 다시가 13,000원에서 또 얼마나 더 뜯으려고 지금 전화 안 끊고 있는. 평상시 같았으면 전화 끊었잖아. 아니 엄마 감사합니다. 63,000원이다. 아, 전화 끊을게. 언니야 왜? 일단 보내라. 뭐를? 출연료 보내라 일단. 이게 무슨 출연료인데? 출연료 했잖아. 내가 언제 출연료 했는데? 언니 팬들이 럭동무. 뭐? 럭동무 아이가? 너보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54,000원이네 언니야. 갑자기 지 혼자 만 원 깎아버린. 아, 나 DC 해줄게. 언니한테 만 원 주는 거가 지금. 알겠다, 만 원 줄게. 54,000원만 보내도. 보내가지. 언니야, 이걸 보내래. 행복한 웃음 발사해주세요, 한번 그러면. 행복한 웃음 발사! 뭔 소리야? 아니, 똑바로 하라고! 어른도 없지, 1,000원 추가하는데, 근데 다시 61,000원이 됐고. 아, 이게 빨리 웃으라고! 난 이게 너무 행복한 웃음이야. 언니, 75,000원 아니야, 근데? 뭔 75,000원인데 내 돈 만 원 뜯지 마세요! 뭐 장난하나, 지금? 넘어가요. 알았다. 가라. 아, 입금하고. 이게 동생입니까? 돈 잡아먹는 귀신이지? 아휴, 아, 미치고 싶나.